이게 되게 손질하는 게 귀찮거든요. 손이 많이 가요. 근데 이렇게 다 손질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얘만 쪄 먹어도 될 것 같고 구워 먹어도 되고 아니면 파스타나 뭐 볶음밥 이런 거 해 먹어도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얘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 항상 초콜릿이랑 기본 그리고 아몬드 이렇게만 봤는데 이거는 지금 치즈롤이어가지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 세 개는 제가 오늘 잠발라야를 만들 거거든요. 잠발라야 재료입니다. 이거는 애들이 밥에 사료 밥에 섞어서 먹는 파테인데 이게 진짜 그림처럼 생겼거든요. 고등어랑 호박이랑 빠에야. 근데 이게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로 건강하다고 해요. 그리고 얘는 보이진 않지만 얘는 좀 사람이 먹을 만한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이거를 좀 사료 위에 발라주면은 애들이 확실히 잘 먹어요. 저희는 필이 약 먹인다고 시작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들어오세요. 엄마 냠냠 줄게. 로키야 로키야 이거 골라볼래? 냠냠 골라볼래? 응? 어떤 게 더 좋아? 아, 그게 더 좋아? 이 소세지도 저희 남편 동료가 직접 만들어 준 소세지여가지고 이거에 한 지금 세네 배가 더 있는데 또 어떻게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잠발라야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게 그 잠발라야에 사용되는 안두이 소세지는 아닌데 그냥 쓸 거고 그리고 이거는 치킨 이 크리올 시즈닝에다가 버물려 놨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스테인리스 식기구로 많이 바꿨어요. 그러면서 구매한 팬인데 사람들이 이게 눌러 붙는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쓰면서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세척은 저는 무조건 음식을 조리하고 나서 무조건 바로 끓는 물하고 베이킹소다 넣고 세척을 하고 그러면 진짜 금방 지워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조리를 시작할 때쯤에 미리 예열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붙어요. 진짜. 근데 그냥 팬에 오일 넣고 시작과 동시에 계란프라이를 한다든지 그런 고기를 굽는다든지 그럼 바로 붙는데 예열을 잘 해놓으면 괜찮습니다. 기름을 부어두면은 뭔가 이렇게 자글자글자글자글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예열이 충분히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팬 표면에 뭔가 되게 자글자글 거리지 않나요?
아이고. 고생했네, 애기가. 어쩐지 거기서만 파닥파닥거리더라고. 아이고. 네, 많이 있다. 손도 깎고. 오케이, 가지고 올게. 아이고, 어디 걸린 거야? 에이, 시기, why you trying to bite me, dog? 애 잡아줄까? 그러게. 아, 목에 걸렸나 봐. 괜찮아, 애기야. Has a really good tangy quality to it. And then our shrimp taco is super good. Okay, let's do a shrimp taco. Okay. Let's do a Jalisco style barbacoa. All and right. then the PBA like you recommended. Who eats it like this? Me? Oh my gosh. It's delicious. 성공한 것 같다. 너무 귀엽게 생겼어. 와, 진짜 예쁘게 생겼다. 안녕, 공주님. 아유, 공주님.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괜찮아. You don't care about other dogs at all. Are these two? Okay. I think it's like three for five, right? 2 each or 3 for 5? Oh, I like the blanket. Done.
seen him play. Yes.이따가 엄마랑 이렇게 울었어. 너무 좋아? 응, 맛있게.
조용한 데서 이거 자르면 나는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로키 조금만 웨이. 로키 웨이. 여기는 색이 좀 연하게 구워진 부분이고, 여기가 좀 더 노릇노릇 구워졌으니까 여기를 먼저 먹을게. 로키야. 와. 저는 빵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린넨에다가 싸서